이제 요즘은 폰으로 공부 좀 하고 있나요?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인사하고 소개하는 거 배웠어요. 누구인지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소개시켜주는 거. 오케이, 인사합니다. 아인데. Hi, Anne. Hi, Anne. 그랬더니, Hi, Sam. Hi, Sam. Hi 대신에 Hello 써도 된다는 건 얼마 전에 배웠고요. 오케이. 또 천천히 익히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할아버지, 이 사람은, 이쪽은 쌤이라는 애예요. 그렇지. Grandpa, this is Sam. 오케이. 그래서, this is는, 이쪽은 누구입니다. 라는 뜻으로, 뭐할때 쓰는 표현이다? 소개할 때, this is 누구예요? 라고 소개할 때 쓰는 거예요. This is Sam. 오케이. 또 이제 지금 보니까 할아버지하고 쌤은,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림을 대충 그리면 앤이 있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예, 여자 앤은 여자 이름이죠. 그 다음에 쌤이 있어요, 맞습니까? 둘은 친구 사이라서 여기서 하이 쌤, 하이 앤, 하이 쌤 서로 인사했어. 둘은 서로 아는 사이야,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기에 누가 같이 있냐면은 앤 할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앤의 할아버지, 맞습니까? 앤의 할배가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둘은 아는 사이잖아, 그치? 근데 이 둘은 어떤 사이냐면 모르는 사이라서 애니 쌤한테 할아버지도 소개시켜줘야 되고 또 할아버지한테 쌤도 소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런 상황의 대화예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이제 애니 할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얘는 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This is Sam.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쌤을 보면서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Sam. This is my grandfather. 그렇죠. Sam, this is my grandfather. This is my grandfath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둘이서 이제 서로 소개받았으니까 인사를 나눠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다른 대화야. 여기까지가 한 대화였고, 이번엔 새로운 대화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인사합니다. 안녕, Peter. Hi, Peter. Hello, Peter. Hi, Peter. 그다음에 또, Hi, Sam. Hi, Sam. 그렇죠? 네? 얘 진도가 조금 늦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Sam. 이쪽. 와우. 그렇죠. This is my cousin. 오. This is my cousin. 오케이. 열심히 해오니까 확실히 다르네요. This is my cousin. 아, 예, 알겠습니다. This is my cousin. 오케이. 그 다음에 Dave. Dave. 그렇지. This is Sam. This is Sam.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반가워, 데이브야. 이건 모르겠어. Nice to meet you, Dave. 오케이, 안녕. Nice to meet you, Dave. 아니다. 어제 했구나. 오케이. 오케이. 뭐라고요? 만나서. Nice meet you, Dave. 됐습니까? Nice to meet you, Dave. 오케이. 그렇죠. 이게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어렵고. 나이스 미트 데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서 반가워, 데이브야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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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to meet you, Dave. Nice to meet you, Dave. 오케이. 그럼 나이스 미트 데이브가 왜 만나서 반가워인지 보겠습니다. 나이스 투 미트 유가 만나서 반갑다. 이것만 살펴볼게요. 자, 각각 어떤 단어의 뜻이 있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만나서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 거야. 자, 혹시 나이스의 뜻이 뭔지 기억나나요? 나이스. 모르는 거몇개 있었지만 거의 안 외쳤어요. 좋은, 멋진 이런 뜻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meet은 만나다라는 하다시예요. 근데 하다시 앞에 이렇게 to를 붙이면 뜻이 바뀌어 버려. 뭐로 바뀌는가? 아니야.
만나서로 바뀌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 어제 했나? 아, 어제 했구나. 응. 만나서. 네, meet you는 너를 만나서, to meet you가 너를 만나서, 어, 간대. to meet you가 너를 만나서 어떻다? nice 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nice meet you.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가 뭐였더라? Dave. Nice to meet you, Dave. 그랬더니, 나도 만나서 반가워. 앞부분은 똑같아. Nice to meet you too. 그렇지. Nice to meet you too. 왜?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단어들 살펴보면 왜 이런지 보겠습니다. 어? 오케이, 민준이 숙제 해왔네. 야, 민준아! 이리 와, 너. 여기 뭐라고 써있어? 몇 번 쓰기라고 돼있어? 어? 몇 번 썼어? 어? 네 번 더 써와. 됐습니까? 집에서 숙제 해왔으면 안 했지. 나도 그런가?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가 뭐였더라? Grandmother, grandma. Grandmother. Okay.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grandfather, grandpa. Grandfather. Okay. 이거 이쪽. 이거 이쪽. 이거 이쪽. This. This. 이쪽은 누구누구예요 할 때 이쪽은 쌤이에요가 뭐였더라? This. 그니까 this가 이런 뜻이야. 그렇습니까? This. 이것은 의자입니다. This is a chair. 그렇죠? 그렇습니까? This. Okay. 어, 의자가 chair야.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안 배워도 그냥 봐놓는 거야. 어차피 말 배우는 거기 때문에. This. 미리 봐놓는 거야, 미리. 그 다음에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오케이 나 또한 만나서 반가워 할 때 나와요 그래 to 그렇습니까? me too 나도 그래 to 오케이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숙모 고모 이모 숙모 a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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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까? aun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저 아직 안 했어요. 뭐라고? 아, 어.